예하! 여러분들의 인삼수이다 기범쌤입니다. 오늘은 강아지 디스크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해요. 디스크 질환은 이렇게 척추 사이에 있는 이 부분을 디스크라고 하거든요. 척추 사이에 있는 판이죠. 디스크. 이 판이 원래는 이렇게 뼈랑 뼈 사이에 쿠션 역할로 만들어주셨는데 여러 가지 이유로 이 판이 위로 올라오게 되면 이 쇳덩이가 신경이거든요. 그 신경을 눌러요. 그러면 찌릿찌릿 저리고 아이들이 이 부분을 누르면 아파하고 이렇게 되겠죠. 그럼 이 고약하고 못된 질환은 왜 생길까요? 일반적으로는 퇴행성 질환이에요. 뼈랑 뼈 사이에 있는 판이 나이가 들어가면서 강아지들이 7, 8살 이상, 준연령이 중년이 되어가면서 약간씩 튀어나오고 돌출돼서 이 작업을 한다든가 정말 큰 외상이 있을 때 하고 터지면서 안에 내용물들이 나오게 되는데요. 우리가 흔히 디스크에 취약하다라고 하는 닥스훈트라든가 뭐 웰시코기라든가 뭐 패키, 시쥬 이런 친구들은 태어날 때부터 이 판, 여기 탈수가 진행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태어나고 얼마 안 돼서부터 천천히 천천히 보호자님은 모르고 아이도 모르지만 디스크에 탈수가 퇴행성 변화가 어린 나이임에도 빠르게 진행해서 2살밖에 안 됐는데도 심한 디스크로 고생하는 이런 친구들도 있어요. 연골 이형성 품종이라고 알려진 뭐 시츄 패키, 닥스훈트 뭐 이런 품종들이 그럴 수가 있어요. 이런 디스크가 생기게 되면 첫 번째는 아파하게 돼요. 외출에서 들어오셨는데 우리 아이가 쏨살 같이 나오고 엄청 반겨주고 서로 같이 행복했는데 잘안 나와요. 혹은 침대 밑에 들어가서 구석진대 들어가서 벌벌벌벌벌 떨고 있어요. 혹은 목욕하려고 안 왔는데 너무 반가워서 안 왔는데 앉자마자 갑자기 아이가 깨갱해요. 이런 게 초기에 디스크 증세인 경우가 많아요. 하지만 디스크는 눈에 보이지 않죠. 엑스레이 찍어도 안 나오죠. 그렇다 보니까 진단이 늦어지는 경우도 많아요. 조금 더이 디스크 질환이 진행하게 되면 2등급으로 올라가요. 앞서 말씀드렸던 통증을 느끼는 게 1등급, 2등급일 때부터는 조금씩 부분적으로 마비가 일어나게 되고요. 3등급이 되면 운동에 현저한 장애를 일으켜서 잘못 걸어요. 뭐그 다음 등급으로 되면 소변이나 대변을 못 보고 아예 주저앉게 되고 아예 말기, 5등급이 되면 아예 감각 자체, 신부통증 자체를 못 느끼게 돼요. 이런 디스크의 증상이나 이런 거는 보호자분들은 항상 갑자기 생겼어요. 오늘 아침까지 잘 걸었어요. 점심에 갑자기 못 걸어라고 하시는데 갑자기가 아니에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서서히 서서히 퇴행성 변화와 탈수는 진행되고 있었어요. 연골 이형성 품종은 두세 살이라고 해도 말이죠. 보호자분이 아무리 뭐 관리를 잘해도 디스크가 이렇게 선천적으로 탈수로 태어나는 거는 뭐 어떻게 막을 수는 없거든요. 그렇다면 가장 중요한 건 뭘까요? 조기 진단이겠죠. 조기 진단 어떻게 하나요? 엑스레이 찍으면 안 나와요. 그렇다고 해서 증상이 심하지 않은 날 MRI 찍을까요? 전신 마취하고 찍진 않죠. 그래서 초기에 진단할 수 있는 부분은 신체 검사예요. 그래서 숙련된 선생님이 신체 검사를 하는 게 좋죠. 슬개골 탈구 수술해야 된다라고 해서 오셔서 디스크 진단된 아이들 꽤 많아요, 저희 병원에. 그런 아이들 실제로 디스크 관리하고 나서 좋아진 경우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러니까 손으로 진단이 되는 경우가 많아요. 물론 그때는 허리 특정 부분에 통증이 있으니까 허리 쪽, 척추 쪽 질환이 의심됩니다라고 보호자분한테 얘기를 하고 그게 디스크일지, 그 주변 근육의 문제일지, 그냥 말초의 문제일지 뭐 정확히 알 수는 없어요. 하지만 여하튼 그 부위에 통증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보존적인 관리를 하면 그렇게 하지 않았던 아이들보다 더 나은 삶을 사는 경우를 많이 보아왔거든요. 그러면 디스크가 진단됐으면 치료는 어떻게 할까요? 치료는 크게 수술과 비수술, 수술과 보존적인 치료로 나뉘겠죠. 수술은 예전에는 저희 병원 진짜 많이 했는데 가면 갈수록 좀덜 하게 되는 수술인 것 같아요. 그런데 수술에서 잘못된 아이는 없거든요. 제가 트라우마가 있진 않거든요. 그런데 왜 척추 수술을 덜 하게 되냐면 굳이 수술까지 안 해도 어느 정도의 받아들일 수 있을 정도의 충분한 삶의 질을 유지하는 아이들 많이 보아왔기 때문에 지금은 보존적인 관리를 이전보다는 더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다만 지금도 MRI를 찍었는데 아이의 압박률이 굉장히 높거나 뭐 이럴 경우에는 수술을 하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이 아이를 보면 우리 랑뚜라는 환자인데요. 이렇게 수술 전에 전혀 못 걸었다가
MRI 촬영을 했고 MRI 검사 결과 수술이 보존적인 치료보다는 더 아이를 잘 걷게 하고 통증을 줄일 거라는 확신이 있어서 수술을 했고 수술 후에 이렇게 보호자님의 엄청난 정성 때문에 빠르게 회복한 아이예요. 그 회복을 빠르게 하기 위해서 뭐 레이저라든가 침치료, 수중치료와 같은 재활도 같이 했어요. 수술을 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는 말씀드렸던 대로 이 탈출된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면 수술은 뼈 자체를 다 뜯어내요. 그리고 이 안에 탈출되고 돌출된 이 디스크의 물질을 다 긁어내는 거거든요. 돌출되고 탈출된 부분을. 그리고 수술을 마치게 돼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론적으로는 수술이 많이 도움이 되겠죠. 왜냐면 탈출된, 돌출된 디스크 물질들을 그냥 두는 것보다는 이걸 다 긁어내고 빼냈을 때 당연히 아이가 훨씬 더 덜 아파할 수 있겠죠. 그래서 제 경험도 많은 아이들은 수술 후에 덜 아파하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전보다는 더 환자 선택을 엄격하게 하고 있어요. 디스크 정도가 심하지 않아서 보존적인 처치를 할 때 첫 번째로 중요한 건 통증을 관리하는 거예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디스크는 굉장히 아픈 질환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환자를 안정시키고 덜 아프게 하기 위해서 쓸 수 있는 대부분의 약을 쓰고 있어요. 펜타닐 패치, 여러 가지 마약류, 여러 가지 근임환제, 여러 기전의 진통소염제를 다양하게 사용함으로써 일단 환자가 덜 아플 수 있게 해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환자를 덜 아프게 해주기 위해서 침치료를 하는 경우도 많아요. 생각보다 저는 강아지 특히 디스크에서 침치료 효능이 있다라고 믿는 수의사이거든요. 그래서 침치료도 적극적으로 권장하고 있고요. 또 통증을 줄이기 위해서 극좋은 치료기로 크라이오 치료라고 하죠. 극좋은 치료기로 치료를 하거나 레이저 치료를 하거나 초음파 치료를 하거나 이런 경우도 있고 전기자극을 사용하기 텐스라고 하는 전기자극을 사용하기도 하고요.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디스크의 통증 관리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께서 여러분의 아이가 안타깝게도 디스크에 한번 걸렸었다, 수술하지 않았었다. 디스크는 사람처럼 퇴행성 변화가 원인이라고 했고요. 한번 퇴행성 변화, 그러니까 디스크를 싸고 있는 막이 탈수되고 이미 약해졌다면 그거는 취약한 거죠. 다시 손상받기가 쉽겠죠. 그러다 보니까 재발하는 경우 굉장히 흔해요. 그럼 디스크 재발을 막기 위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가장 중요한 거는 이 척추각을 유지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냐면 이렇게 된 건 척추각이 깨진 거죠. 이것도 척추각이 깨진 거고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허리는 항상 이렇게 직선이어야 돼요. 근데 이게 이렇게 구부려지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주로 보호자님을 반길 때 이럴 때 이게 구부러지잖아요. 점프하거나 뛰거나 이런 운동을 최대한 피하는 게 집안에서 미끄러지지 않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여러분의 사랑하는 아이가 무릎이 안 좋아요, 엉덩이 관절이 안 좋아요, 앞다리가 안 좋아요, 이럴 경우에는 허리를 과도하게 사용하게 돼요. 주변의 근육들을. 그러다 보니까 디스크에 더 취약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어렸을 때 정형외과 질환이 필요하다라고 진단을 받으셨다면 수술을 해주는 게 나이 들어서 발생하는 이런 허리 쪽에 척추관절 질환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될 수도 있어요. 적정 체중을 유지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당연히 비만한 것보다는 적정 체중을 유지해야 허리에 가는 스트레스를 줄여서 아이가 만성 통증으로부터 조금 더 자유로워질 수 있거든요. 만약에 허리가 아니라 목 부위라 그러면 먹을 때 이런 식으로 음식을 먹는 게 아니라 음식을 들어서 목을 최대한 움직이지 않게 물이나 음식을 섭취할 수 있게 들어서 급여하는 것도 중요하고요. 목줄은 절대 피해야죠. 목 디스크 있을 때는 반드시 가슴줄을 사용해야 되고요. 여기 우리 강아지 인형처럼 허리 디스크라고 했을 때 허리를 보호하는 허리 보호대가 판매되고 있어요. 저는 추천하거든요. 그래서 허리 보호대를 사용한 산책 생활을 하는 것도 환자에게 도움이 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디스크 재발을 위해서 강력하게 추천하는 거는 수중 치료예요. 물속에서 걷는 거는 여러 근육을 강화시켜서 허리 주변 근육뿐만 아니라 전신의 근육을 강화시키고 마사지 효과가 있어서 허리에 가는 스트레스를 줄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한번 디스크 병력이 있다라고 하면 정기적인 일주일에 한번 수중 치료를 평생 받으실 것을 강력하게 추천드려요.
오늘은 강아지 디스크에 대해서 알아봤어요. 도움이 되셨나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다른 디스크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답변이 조금 늦더라도 최대한 제가 직접 답변해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해 볼게요. 그럼 오늘 하루도 행복하고 건강하고 평안하고 감사한 멋진 하루 보내세요.